네, 안녕하세요. 1인디 아카데미의 장용광입니다. 최근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너무 안 됐어요, 사업이. 근데 사실 그때는 잘 되는 거에 기분을 몰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 그 슬픔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잘돼 봤을 때를 알아야 돈이 안 들어올 때는 아는데,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 됐으니까, 뭐, 아, 원래 이런가 보다, 사업은.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 한번 쫙잘 되다가, 자이든 타이든, 근데 모든 사장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직원이 나가든, 금리가 떨어지든,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든, 모든 것은 본인의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어떤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좋은데 나만 사업을 못했다. 이거는 좀 사업의 소질이 어떤 영향에서 하급이죠.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 혼자 못한다. 남들은 잘할 때 나도 잘한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중급이에요. 최상자는 지금이죠. 남들 다 어려울 때 돈을 계속 벌어요. 저도 이걸 사실 추구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에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봤을 때 어떤 분들이냐?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확실히 이런 시기를 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구력, 사업의 경력이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꼭 한번 이런 사업의 어떤 변동기를 겪어보는 건 나중에 있을 그런 트렌드나 여러 가지 변화에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시점 분명히 오실 겁니다. 나는 안올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오고 나니까 참 많은 게 새롭게 보이고 예전엔 당연했던 게 소중해지고 소중했던 게 필요 없었던 거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숙해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애에서 누군가 막 좋아하다가 뭐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듯이 아, 난저 사람은 무조건 실패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접근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저는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어떤 그런 과정이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과연 이그 G.O.D 노래 있죠. 이 터널의 끝은 있을까? 네. 이 길의 끝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조상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나의 조상, 또, 나보다 더 뛰어난 다른 분들의 조상들도 이런 시련을 어떻게 겪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또, 이거 겪고 났을 때 성공, 성취했을 때 성공이 얼마나 또 달콤할까?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감정이 수백 가지가 오고 갑니다. 정말 수백 가지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 월급을 받으면 이런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느낄 수도 없을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최고치와 최저치를 모를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극과 극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모르는 어떤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경험해 보고 자기의 끝을 아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1차 목표지만, 두 번째는 나의 끝은 어딘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감당 못하면은, 과연 끝은 내가 낼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저는 좋은 어떤 본인만의 이런 컨텐츠가 또는 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했고요. 앞으로 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600개 이상 찍었을 거예요. 좋았을 때도 찍었고 안 좋았을 때도 찍었고 시작했을 때도 찍을 거고 찍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쭉 누군가 보고 힘을 얻는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